허경영토요강연 1303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소는 희생을 의미한다. 희생의 소우자가 들어가 있다. 소 같은 지도자가 나올 때가 됐다. 왜곡이 쳐들어와서 왕자와 공주를 잡아갈 때 옥절패란 옥으로 된 목걸이를 둘러 낙쪽에서 헤어지는 사람에게 준다. 옥절패는 서로 흩어진 사람을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칭기즈칸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의 핏줄이 세계를 호령한 것이다. 모든 세계 음식을 만들 때 허경영 사진만 있으면 방부제가 필요 없다. 지금 음식에 넣는 방부제는 홍팥과 췌장을 망가뜨린다. 시중에 음식을 사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 허경영과 계약된 가게는 썩지 않는 라이선스가 된다. 국가혁명당을 보고 오지 마라. 허경영을 보고 와라. 당은 대선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당을 보지 말고 허경영을 봐야 한다. 당이 못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대통령 당선되면 정당은 전부 없어진다. 내부 분열을 꾀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어떤 동물이든 동물병원에 가면 무료다.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동물 진료카드가 필요하다. 개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이다. 여야에서는 허경영의 이 공약을 베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임이고 허경영 게임은 국가 예산 600조 중 456조를 절약해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임이다. 대통령 되면 두 달 안에 18세 이상에게 1억씩 준다. 중산층까지 가계부채를 다 갚을 수 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는 마지막으로 뽑힌 후보들이 하나의 또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럴 때 허경영이가 나타난다. 그들이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수 있냐, 없냐, 그것은 허경영이 결정한다. 어찌 13년 전에 오징어 게임이 준비되고 대장동이 준비되었냐. 대장은 쓰레기 집합소다. 거기에 연루된 대선 후보가 여러 있다.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국민들은 이제 수사기관을 믿지 않는다. 국민들은 직감이 있다. 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 거기에 말려들지 마라. 그들은 허경영을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국가혁명당을 비난하는 자들은 허경영을 비난한 것이다. 물질의 지능이 100억이다. 근데 이것을 아는 지구인들이 한 명도 없다. 자성미타, 자기 성품 속에 미륵부처가 들어있다. 유심정토,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이 아닌 깨끗한 정토가 들어있다. 우리의 관찰이 부족해서 지옥을 만든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뀐다. 이것으로는 유혹을 절대 뿌리치지 못할 상황에 부딪힌다. 허경영의 축복만이 탈출구다. 영성시대 우리의 먹거리는 바이오 생명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영성산업이다.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에 감동을 가져온다. 싸이와 방탄소년단, 대장금, 오징어 게임 등등의 전 세계가 놀란다. 허경영을 지지한다면 국가혁명당도 지지해야 한다. 허경영을 좋아한다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도 좋아 보여야 한다. 허경영은 좋은데 국가혁명당을 안 좋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자들에게는 전부 저주가 내려간다. 넷플릭스가 코로나 때문에 붐을 타고 있다. 영화관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편안한 집에서 감상한다. 이런 것을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한다. 우리는 돈 안 들이고 돈을 벌 수 있고 매연 탄소 더 이상 배출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다. 하늘궁 본관 건물 바닥 평수는 400평, 하늘궁 건물 층수는 4층, 층간 높이는 7m, 본관 건물 앞에 기둥은 16개로 천사 테스트로 정해졌다.